일단 등살 한 줄 썰었습니다. 등살 한 줄. 반갑습니다. 칼 만나는 TV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 시간 자연산 제빵어 작은 사이즈에 이어 일본산 양식 제빵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만나. 누구야? 사이즈는 한 3kg 살짝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이고야. 아이고야. 근데 이 녀석은 좀 자연산 제빵을 작은 것보다 잘 버팁니다. 수족관에서. 이게 들어온 지가 한 3일 좀 넘었는데도 잘 버티네. 뭐 까진 것도 별로 없이. 자, 보시면 이 녀석도 잘생겼죠? 뭐 눈가에 이 줄무늬가 선명하죠. 빵은 자연산 저 제빵을 작은 것보다 조금 약합니다. 살빵은 한번 피를 빼고 손질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방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아는 겨울철 대방어, 그 다음 부시비, 그 다음 요 제빵어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대중적으로 가장 그 세 가지 방어 중에서 고급 방어가 이 제빵어입니다. 근데 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고오종 기준을 따지면 뭐 단가죠. 키로 가격. 근데 이제 대방어철에 대방어가 지금 키로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아마 이 녀석보다 더 비싸게 나갈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대방어가 또 최고 고급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제빵어보다는.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오마카세 호갑지 보면 제빵어 초밥을 제빵어 초밥이 나오죠. 그 녀석 대부분 이제 일본산 양식 제빵어입니다. 이 녀석을 숙성시켜 갖고 초밥에 쓰는 거죠. 대장 안에 기름이 별로 없네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폭발적인 기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뱃살 두께도 그렇고. 뭐 이 속살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들고 오는 자연산 제빵어보다 무난합니다. 이 빵이랑. 어제도 자연산 제빵어 요 새끼를 제법 많이 들고 왔는데 와 사이즈 끝내줍니다. 지금 살빵이라 오늘 조금 특별한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요 가마살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한번 잡아 보입시다. 아무도 안 간다나? 그럼 이제 고사를 할 거야. 살빛깔은 좋은데? 보통 초급집이나 오마카세에서 많이 쓰거든. 이게 왜 비싸? 저거랑 한 명.
사모님 혼내요. 자, 기름칠 한번 보겠습니다. 얼마나 좋은지 그래 기대는 안 되는데. 오, 좋다. 좋네요. 내장 기름이 별로더라. 그러니까 기름칠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더만 확실히 양식은 양식이네. 기름칠 말아야 돼. 아침에 좀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이게 자연산 부실이나 방어가 이렇게 뱃살이 말랐으면 기름이 이렇게 없을 건데 참 양식으로는 참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이래 말랐는데도 기름이 이래 있는 거 보면 저게 지하이거든요. 기름칭은 진짜 두껍네. 기름칭이 보이죠? 기름칭. 좀 썰어줄까? 왠지 회 안 먹은 지 오래됐네. 예, 때문에 좀 지겹다. 안 맞네. 자, 이렇게. 오. 일단, 등살 한 줄 썰었습니다. 등살 한 줄. 일단, 아까 감았어요. 지금 며칠 지나가서 오전에 뭐 특별한 거 봐. 나이스. 뱃살이 어떻게 이렇게 얇은지. 안 먹나? 와, 김 나온다. 맛있네. 또 썰어줄까? 스테이크.
이렇게 또 뱃살이랑 감았어요. 이렇게 막 또 이 서울에서 오셨다는 거 한번 이렇게 할만하게 한번 썰어봤습니다. 일산 양식 제빵은 그 이 보통 물차 한 차를 죽인 친구가 지금 옆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